와, 진짜 맛있다. 자매력 각도 올려. 어머, 세상에. 이게 저 이거는 무발랭이 오뎅 아니야? 오뎅. 네? 어묵. 어묵, 어묵. 자, 지금 뭐 아. 반전입니다. 알아요. 사과요. 어? 뭐? 사과? 사과요. 사과? 잠깐만, 이게 지금 깍두기가 참외고 이게 사과라고요? 우리가 꼭 무슨 장난쳐요? 김은경 씨, 깜짝 놀랍니다. 인당지 깍두기의 재료는 뭡니까? 네, 이거는 참외 맛입니다. 아, 이게 깍두기 김치를 좀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네. 참외로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서 줘보세요. 그러면은 참외 단맛 때문에 김치의 맛을 이제 서서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누가 봐도 참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깍두기인데요. 네, 이거는 사과를 말려서 장아찌를 담근 겁니다. 어머머머. 사과 장아찌. 그래서 아삭아삭하지만 이게 말리면 맛이 농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더 올라오고. 그러면 달아요, 선생님? 달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참 희한하게 채소하고 과일 쪽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 맞아. 근데 이게 오, 이러걸 이게 다 채소와 그 과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직접 좀 배워보고 싶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엄마들의 요리로. 이런 거 스테이크 같은 거 얼마나 네. 맞아요. 재밌을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요리 연구가이신 줄 알았는데 물론 요리 연구가이시죠. 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는요 대한민국 1호 채소 소믈리에 김은경. 정말 김은경 선생이에요. 몇 년 재배된 거 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야채 채소 소믈리에라는 네. 직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채소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치, 또 영양, 장점, 또 이렇게 다양한 조리법처럼 여러 가지 건강한 식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소 가이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지 씨. 와인 소믈리에는 몇 년 산, 뭐 어디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럼 채소가 어디 지역에서 나오고 얼마나 됐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맛을 보고 감별을 하기보다는 먼저 이 채소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그거에 대해서 맛도 달라지고요, 영양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조리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채소의 영양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상태로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신선도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네. 채소 요리가 낯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쉬운 요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바로 애호박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떻게 호박을 가지고 아니 이게 제가 네. 어떻게 면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예, 제가 손으로 이렇게 면으로 뽑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구가 필요를 해요. 그래서 예, 자 지금 무슨 장비가 들어왔거든요. 네, 요거는 회전 체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서는 돌려주세요. 이야! 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호박이 면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길게. 이야! 진짜 그냥 면이 됐어요. 네. 그럼 이게 면이 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네요. 네. 양파도 되고요. 감자면도 되고. 감자 되죠. 오이 되고 고구마 되고. 와. 신기하다. 너무 재밌죠. 사고 싶다. 일단 우리가 그러면 애호박이 면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봤고요. 네, 이제 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호박에는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기름에 더했을 때 몸의 흡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 채로 호박채로 하면은 면적이 적으니까 단시간 안에 익고 또 기름의 흡수가 빨리 되니까 영양 파괴도 덜하고 맛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자, 마늘을 넣습니다. 올리브유하고 마늘 볶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볶고요. 그다음에 호박도 사실은 생으로 좀 먹어도 달고 맛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늘 익히는 어머, 것만 진짜 면 같다. 야, 진짜 같다. 이렇게 해서 슬쩍만 볶으세요. 와, 너무 맛있다. 좋다. 이제 다 되고요. 여기다가 바질 넣고서 잣 넣고 갈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잣하고 바질하고 올리브오일하고. 잣, 바질, 올리브오일. 와, 냄새 좋다. 자, 우리 김정면 씨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공개해드리고요. 정확히 조리 시간 5분 걸렸습니다. 5분. 이거 냄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숙. 충분히 느껴봐요, 맛. 이게요, 갈릭 오일 파스타랑 정말 맛이 똑같거든요. 네.
대신 이게 아삭아삭함이 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네요. 와, 또 게다가 밀가루가 아니니까 진짜 부담스럽지 않게 먹었어요. 느끼한 게 좀 있나요? 아니요, 안 느끼해요. 저는 올리브 오일을 사실 많이 넣으시길래 조금.